요즘에 안마가 너무 많더라고요. 문학이든 정치계든 뭐 할 때 안마 얘기가 좀 곳곳에서 좀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안마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요. 첫 번째 동영상은요, 나쁜 안마예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안마예요. 야, 나 여기 어깨 조금만 좀 주물러줘라. 근데 너무 아파서 그래. 어깨 조금만 주물러. 왜? 못해? 아닙니다. 야! 아우, 너 이게 지 한번 배웠냐, 이거? 너 왜 이렇게 잘해? 아우, 봐! 야, 너 이거 역 그만둬도 먹고 살 거는 있겠다, 야. 아우, 과장님! 얘 너무 잘해요! 좀 주물러드릴까요? 아, 하지마! 이상해 아주. 차이점 확실히 아시겠어요? 네. 어떤 거예요? 자발적. 상사가 자발적으로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거든요. 이분 봐봐요. 오상식 차장님이잖아요. 상식이잖아요. 네. 안 한다고, 하지 말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? 어른이라면, 상사라면 멈춰야 되거든요. 제가 대기업에 다녔거든요. 술자리 갔을 때 저도 모르게 높은 사람 옆에 앉고 있더라고요. 저도 모르게. 왜? 그게 이제 몸에 밴 거예요. 그래서 앉다 보니 어떻게 해요? 저도 모르게 술을 따라주는 거예요. 차장님이 갑자기 저한테 너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. 술 따르는데요? 그랬더니 내 술은 내가 따른대요. 니네들 전부 다 술 따르지 말래요. 자작을 하시더라고요. 아, 좋다. 낯설었어요. 그래서 제가 차장님한테 물어봤어요. 왜 자작하시냐고. 그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자작을 했던 이유는 본인도 늘 힘들었대요. 남자들이 술, 주거니, 받거니 너무 만취가 되는 거예요. 그리고 왜 주는가 봤더니 권력에 의해서 인사고과에 잘 받고 싶어서. 뜻하진 않았지만 자꾸 참석하고 자꾸 술을 주는 거예요. 줄 서서 술을 주는 걸 보고 이것도 뭔가 잘못됐다. 그래서 아예 그런 거 하지 말자. 안 와도 되고 술 안 따라도 돼. 야, 진짜 멋있는 분이다. 제 의식을 다 깨우쳐준 분이에요. 직장 상사라면 이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?